안녕하세요, 재훈입니다. 기타를 칠때 스트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스트럼 하는 습관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해서 이제 팔이 운동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서 피크가 줄을 치고 바로 사운드홀 아래쪽 부분을 긁으면서 상처가 나는 경우인데요. 연습을 하시거나 연주를 하실 때 굉장히 고조되거나 감정이 더 이렇게 격해지고 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가끔씩 그러면 그냥 스크래치가 좀 나고 뭐 소리에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긴 한데 기타의 외관을 좀 신경 쓰시고 항상 닦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싫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스트럼하는 습관 이거를 좀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네, 스트럼 할때 팔이 각도가 기타 상판하고 같은 평행이 되게 스트럼이 되면 이 피크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도 기타 상판을 긁을 일이 없죠. 적당한 데서 좀 끊어줘야지. 한 서너 번 하고 끊어주세요, 좀. 근데 이게 뭐 자세가 됐든 팔이 운동이 됐든 약간 기타가 기울어졌든 기타의 상판과 약간의 예각을 이루게 되면 치고 나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새끼손가락으로 간격을 유지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트럼을 천천히 다시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교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잠깐씩 긁더라도 기타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너무 심한 분들은 여기가 빵꾸가 나기도 합니다. 여기 부분이 빵꾸가 나기도 하고 이 사운드홀 아래쪽이 갈려갖고 나무가 막 크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빵꾸나 있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듬뿍 파여 있고 이쪽에 지금 브레이싱 지나가잖아요. 이게 드러나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대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핏가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핏가드가 이 손상을 좀 막아주고요. 그런데 피카드가 있어도 사운드홀 아래쪽을 긁어버리는 이런 거는 좀 방지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피카드가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기타에 따라서 피카드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피카드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도 디자인적으로 그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 경우에 피카드를 안 붙이고 싶고 그리고 사운드홀 아래쪽까지 보호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홀가드 그리고 프리피킹 두 가지입니다. 홀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홀의 아랫부분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죠? 딱 맞네요. 검은색도 있고 투명한 색깔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스트럼을 하는데 자꾸 사운드홀 아래쪽을 긁는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피킹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홀가드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거기 아래 픽가드까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똑같이 홀가드처럼 살짝 걸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운드홀 아래쪽 부분과 픽가드가 보호하는 부분까지 다 커버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끼면 이제 긁게 되더라도 마음이 좀덜 아프겠죠. 이거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피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떼었을 때 기타에 조금 마감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떼고 나면 선탠 하는 것처럼 피카드 있는 부분 외에 나무가 더 노랗게 색이 변하기 때문에 피카드를 떼게 되면 이 부분만 하얗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카드로 바꾸고 싶어도 기존의 피카드보다 조금 더 커야 예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붙어 있는 피카드를 떼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떼고 붙일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피킹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꾸 스트럼하다가 여기가 자꾸 긁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트럼하는 동작을 먼저 조금 살펴보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교정하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아이템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